오늘은 이 액자들로 이렇게 알록달록한 액자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젯소와 물을 9대1 비율로 섞은 다음에 액자에 발라주세요. 젯소를 바를 때는 큰 붓을 이용해서 바르는 게 훨씬 빨리 바를 수 있어요. 만약에 젯소를 칠하지 않고 물감을 바로 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물감을 칠해도 칠해도 액자에 미스액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젯소를 한번 칠해주고 물감을 칠해주세요. 그러면 색이 선명하고 원하는 색 그대로 발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액자 밑에 종이를 깔고 젯소를 칠했더니 종이가 젖어서 액자에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보다는 젖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뭐 화판 등을 깔고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원하는 색을 만들고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도구로 칠해야 가장 잘 칠해질지 몰라서 총세 가지 도구로 실험해봤어요. 첫 번째 붓은 붓자국이 남아서 실패. 두 번째는 폼브러쉬로 했는데 붓보다는 나았지만 스펀지가 자꾸 휘어져서 폼이 있는 부분은 잘안 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이폼 스탬프가 가장 깔끔하게 칠해졌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은 꾹꾹 누르면서 칠하니까 스펀지 안에 있던 물감이 쭉 나오면서 폼 안에 물감이 채워지고 그래서 엄청 편했어요. 이렇게 힘을 주면서 옆으로 굴리면 물감이 또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도 칠해보세요. 확실히 스펀지로 칠하니까 붓자국도 전혀 안 남고 깔끔하게 칠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칠했으면 따로 빼두고 건조시켜 주세요. 보라색 말고도 민트색, 하늘색 두 가지씩 해서 총 6개 액자를 만들어 줬어요. 이제 액자에 그림을 넣어 볼게요. 그림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연필로 위아래 중심점을 표시해 주세요. 액자 뒷판을 위아래 표시한 선에 맞춰서 올려놓고 틀을 따라서 그려주세요. 선에 맞춰서 그림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 자르고 나면 그림에 남아있는 연필선을 살살 지워주세요. 그런 다음 마스킹 테이프로 액자 뒷판과 그림을 고정시켜 주세요. 이 액자 같은 경우는 앞판과 뒷판을 고정시켜 주는 작은 철판 같은 게 없어서 마스킹 테이프로 따로 고정시켜 줬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액자들도 그림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만들어 봤는데 제가 딱 원하는 색으로 나와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제가 만든 액자는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파도 그려가지고 거울도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저리